이 시각 현재 전국 주요 도로는 연휴보다 하루 먼저 귀성길에 오른 차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퇴근길 차량들과도 맞물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은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하린 캐스터. 네,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차량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이 퇴근 차량까지 맞물리면서 고속도로 정체는 절정에 다다랐는데요. 지금은 그 극심한 정체 시간대가 조금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오후 11시에서 12시쯤이 되어야 이 정체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폐쇄회로 화면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남 IC 북은 부산 방향으로 차량들이 몰리면서 대부분 차량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부선 금호분기점도 차량이 증가하며 계속해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 방향 성남 부근은 사고 차량으로 인한 지정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추석 당일을 기준으로 귀성 기간이 4일로 비교적 긴데요. 귀성길의 가장 심한 정체는 15일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 사이 나타나겠습니다.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서울 요금소에서 출발한다면 서울에서 대전은 2시간, 광주는 3시간 50분, 부산은 4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적용되겠고요. 경부선 버스 전용 차로제는 14일부터 18일까지 시행되겠으니까요. 이점 숙지하셔서 안전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OBS 전하린입니다.